예, 159쪽입니다. 159쪽. 예. 사채 발행 차금의 상각 방법. 증액법과 유효자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유효자법만 인정합니다. 그죠? 유효이자율법. 예, 거기에 요거잖아.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 발행가에 유효이자를 곱해서 요거 마이너스 요거. 차액만큼 상각하는 방법. 그죠? 예. 아래, 그, 비교하는 그거는 이따 문제 풀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포인트 6번 문제입니다. 포인트 6번, 보세요. 그, 포인트 6번에 보면은 사채의 발행액 구하는 거죠. 그죠? 예, 발행가액은 바로 요거다. 대입하겠습니다. 보세요. 액면이 얼마죠? 100만 원이죠. 지금 액면 이자율은 9%입니다. 그죠? 9만 원이죠? 곱하기. 예. 현가 개수. 기간 10년과 10%. 기간 10년과 10%입니다. 그죠? 10년과 10%의 형에서 얼마? 0.3854. 기간 10년과 10%의 연금 현가 개수 보니까 6.1446. 이러다. 그죠? 여기 얼마? 530014. 938554. 938554. 알겠죠? 예, 두 번째, 7번. 요거는 발행가액이에요. 요거 하시면 되죠. 그죠? 7번. 상각 얼마고? 요 문제. 알겠죠? 액면은 100만 원. 그리고 예, 발행가액은 96만 5천. 할머니 차갑니다. 요걸 상가. 상가. 그죠? 상가. 알겠죠?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요 발행가에다가는 유효이자율 하면 되잖아. 그죠? 예. 액면 이자율 몇 프로죠? 예, 보니까, 8%고, 유효이자는 시장에서 10%죠. 그죠? 8만 원. 요건 마이너스 요거. 얼마? 16,500. 상각액. 그죠? 그럼 요, 잔액. 18,500. 알겠죠? 예. 그 여기서 우리 액면이 100만 원 있으니까. 요거 빼고는 얼마? 98만 1,500. 그죠? 알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 뭘 구합니까? 지금 상각액 얼마냐 물어봤네요. 요거잖아. 16,500원. 응? 아하. 이 문제는 2년 후네, 그죠? 2년 동안의 계산이 1년 더 가야 되겠네. 1년치가 아니고, 2년 차한번 더. 문제가 한번 가야 되죠, 그죠? 여기서 액면이자율 8%, 유의자율 10%, 요거 마이너스 요거 알겠죠? 얼마? 18,150원. 그럼 이때 이제 빼고 나면 얼마죠? 18,000 아마. 18,150원이네, 그죠? 아마 16,000. 630, 18,000, 18,000, 350 맞네. 맞습니까? 18,000, 맞네. 350 맞죠, 그죠? 예. 요거 묻잖아, 지금. 예. 18,150원. 맞네, 그죠? 예. 자, 이때, 우리가,
그러면 장군 얼마죠? 이게 100만이잖아. 99만. 그죠? 9,650원. 그죠? 요걸 만약에 상환했다. 연도는 무려 잘 봐야 되죠. 그죠? 90, 만약에 98만 원에 상환했다. 그러면은 요걸 요래 갚았어요. 내가 적게 갚았잖아. 2 받죠. 사채 상환 2 얼마? 19,650원. 그죠? 1년도에 사채 이자는 요거. 2년도 사채 이자는 요거. 그럼 이 상환이 몇 년이죠? 5년이네. 그러면 5년간 총 사채 이자. 얼마고? 5년간. 자, 우리 보세요. 1년에 얼마씩? 8만 원씩이잖아. 그럼 5년 하면 얼마죠? 40만 원이죠. 40만 원, 매년 40만 원 줘야 됩니다. 그죠? 8만 원씩 5년간 40만 원이고, 요거는 미리 준 돈이잖아. 내가 미리 줬으니까. 얼마? 43만 5천 원. 알겠죠? 그럼 이건 완벽하잖아. 그죠? 사채에 대한 문제. 사채이자. 161쪽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 그죠? 사채 상환문 관련 얘기. 알겠죠? 사채 상환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사채 보면 다 끝났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채에 대한 기본적인 다 끝나버린다. 여기에 대한 복습 문제. 이런 것도 해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액면 30만 원입니다. 액면이자율 8%. 5년 만기 사채를 20만 5천에 발행했다. 이자율이 10%라면, 첫해 이자, 첫해 하는 거는 발행가액 여기 26만 5천이니까, 여기 10%니까 2만 1,500원 되어버리겠네요. 그죠? 맞죠? 그죠? 2번, 틀린 거.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부채를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계좌 현재 의무다. 부채로 인식한다. 아니죠. 우발부채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석이잖아. 원칙이 주석이다. 그죠? 주석. 틀렸습니다. 그죠? 우발자산은 자산 인식하지 아니하고 유익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하고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 차이가 중요하면은 그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충당부채는 채무 상태일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맞죠? 그죠? 3번. AS 문제네.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자, 보세요. 3년도 제품 보증비 얼마고 못 씁니다. 우리가 우리 시험에는 이 보증비가 나온 적이 없어요. 처음 보면은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얼마고 이런 물어보지. 보증비 하는 거는 그해 3년도니까 그해 팔은 게 얼마? 75만 원이죠, 그죠? 요 75만 원의 ASB 10%죠. 10% 하면 얼마 나옵니까? 7만 5천. 그게 답입니다. 다시 보세요. 3년도 며칠 75만 원이잖아, 그죠? 그 75만 원의 AS 10%죠. 7만 5천 원. 보증금만 그래야 됩니다. 보증. 1년도만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3만 원. 그럼 2년도 전 보증금으로 얼마? 5만 원. 3년은 얼마? 7만 5천 원. 그게 답입니다. 근데 그걸 안 묻거든요. 우리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10%니까 3만 원. 그 다음 5만 원. 7만 5천 원이잖아, 그죠? 지출이 얼마? 만 5천 원. 2만 원. 바로 빼지 말자 그랬죠, 그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로 빼지 말고, 이렇게. 만 5천 원. 6만 5천 원에서 2만 원 빼니까 4만 5천 원. 요래다면 11만 원에서 3만 원 8만 원. 알겠죠? 충당부채. 이런 문제는 물론 1번입니다. 그죠? 다음, 4번 문제. 액면 10만 원의 사채를 발행했다.
만일 발행가액은 곧상 보지. 이제 보자. 지금 문제가 뭐죠? 요거 얼마고 물어보네. 묻는 말 알겠죠, 그죠? 상가 후에. 그럼 이걸 알아야 되죠? 요걸 상가에서 여기 액면이자율, 요거는 뭐죠? 발행 유의자율이다. 액면이자율은 9%, 10%. 얼마 39. 알겠죠, 그죠? 상가에 39이다. 570이다. 됐죠? 5번. 옳은 거 보겠습니다.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는 차금은 사채 액면 이자율이 시장이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성급이자 성격이다. 6번. 자기 사채 회계 처리로서 틀린 거. 사채 상황에다 맞죠? 부채 감소 맞죠? 3번 맞죠? 4번. 자기 사채 회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없는데 무슨 평가해도 틀리죠? 자기 자본 차감이다 맞죠? 그죠? 7번. 액면 10만 원짜리. 이 사채를 9만 원에 상환했다. 손익이 만 원이네. 그런데 이게는 15,000 할인만 있었다 그죠? 85,000짜리네. 상가에 요거 미지급 사채가 많이 있었잖아. 결국은 85,000짜리를 8만 원에 상환했다 이 말이죠. 이익 5천이 생겼잖아. 그죠?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자, 이어서 이제 계정감액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비용이잖아.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이건 수익입니다. 수익. 알겠죠? 수익. 예, 이자 수익. 성격을. 예, 그러면은, 할인 발행을 차금을 상환하면 비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이 말이잖아. 이익은 감소하고 장부는 이걸 상가하마 이걸 쓰마 장부 이거 뭐정 이거 요걸 빼버리마 이거 어떻게 요걸 상가하면 여기 없으면 이익이 커지죠. 이거는 감소하고 적어지 커지고 그죠. 감소와 증가 4번이겠네.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가한다는 걸 비용이 생긴다 이말 비용. 비용이 이익은 감소할 거고, 요걸 떨어나가면 요거는 커지잖아. 장부는 커진다. 그죠? 반대로 이거는 수익이 발생했다. 이익도 커지죠? 장부도 커지죠? 이익은 커지죠. 그죠? 장부는 작아지겠지. 예, 빼야 더 하는 거니까. 그죠? 예. 반대. 9번. 9번입니다. 소송에 계류되어 있다. 600만 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고문 변호사는 50을 넘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충당부채 내돈 나갈 경우는 300만 원이겠네. 두 번째. 소송을 당했다. 그죠? 당했는데. 그 금액이 최소 200, 최소, 이럴 때 범위가 좀 최소치입니다. 항상 200만 원이 충당 부채다. 그죠? 결과 500만 원이다. 알겠죠? 10번. 부채의 정의다. 잘못된 거. 1번. 현재 의무다. 부수는 계약이나 거기에 따라 법률 관계에 있는 의무만이 부채. 아니죠. 그죠? 우리는 부채라는 거는 12월 31일 현재 의무이다. 이 의무라는 것은 법적인 강제 의무도 있고, 그죠?
법도 우리가 의무로 간주하는, 그죠? 예, 말하면 의제음이 있다 그랬죠. 이것도 부처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 가장 우리가 간단한 예로 AS 같은 거는 우리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 그죠? 예를 들어 이거죠. 뭐 말하면 경품 충당 부채 같은 거. 이거는 기업에서 정하기 나름이잖아. 우리 경품을 뭐로 줄 건지, 안할 건지 할 건지, 그죠? 기업이 뭐 간주하면 되잖아. 이것도 정해놨다면 약속이니까 의무다. 그러니 법적 의무도 의무가 되고 의제무도 의무다. 결국 이것도 뭐다? 둘다 뭐다? 부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예. 자, 이래서 우리가 부채에 대한 우리 포인트 문제. 그죠? 포인트. 확인 체크. 그리고 기출 문제. 이제 이거 들어갈게요. 위치의 기출 문제. 329페이지. 329쪽. 부채. 1번. 충당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받은 모두 올라간 거.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존재한다. 맞죠? 그죠? 해당 의무를 이행해 경영력 있는 자원이 높다. 맞죠? 미래 전혀 신행되지 않을 수 있는 수요에 의한 결과를 가져온다. 아니죠? 해당 의무를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신행 수행할 수 있다. 맞죠? 맞죠? 기억, 리언, 리얼. 아시죠? 예. 2번. 한국은 액면 100만 원인 사채를 110만 신고분에 발행하고 상호고를 책정했다. 유인 6%다. 조기상환 하였고 사채는 이 사채는 발생했다.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얼마고 물었네,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액면 100만 원짜리를 발행했는데, 110만 6,900원에 발행했다. 이를 발행했죠. 그럼 이거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10만 6,900원 발생했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때 이 금액을 상각했겠죠. 그죠? 이걸 상환하고 나서 얼마 상환했는지 모르죠. 그죠? 상환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익이 얼마 생겼더라? 4,500원 발생했다. 이때 현금으로 지급한 돈 이거 얼마고 물어보네. 문제 뭔 양이고 뭔 말인가 알겠죠. 그죠? 예. 일단 한번 복귀해 보세요. 그러면은 액면 이자율은 10%다. 그죠? 유효자율 몇 프로죠? 6%죠? 414. 얼마? 나오네. 33,586원 나온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얼마죠? 자, 해볼게요. 314. 73,000원. 맞죠, 그죠?
나만 있죠, 그죠? 그, 요것도 볼수 있잖아. 요걸 요래 사면, 요거 이익이 생겼다는 거는, 요게 금액이 적었단 말이죠. 빼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얼마? 733이면, 68, 84. 여기다. 숫자가 왜 복잡해?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래 계산해보고 나니까, 요거 나옵니다. 그죠? 42,000, 106만 8,000 나왔죠. 그죠? 이거 묻잖아. 맞네? 106만 8,813원. 14원. 맞죠? 요거요. 알겠죠? 그죠? 예. M이 10%. 6%. 알겠죠? 그죠? M이 이거 나오잖아.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오죠? 요 금액 얼마이면 요거 상환했으니까 이익 생기다는 걸 빼면 되죠, 요 금액은. 그죠? 문제를 좀 응용해놨네. 약간 응용해놓은 문제인데. 3번.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죠? 금융부채 하면은, 비금융부채다. 선수 나온 거죠, 그죠? 선수 5번 보면은, 그럼 비금융부채다. 그죠? 먼저 받은 임대료. 1번 답이네? 그죠? 1번 답. 아이고, 답 찍기 잘못됐네. 3번에 1번입니다. 1번. 답 찍기 잘못됐습니다. 그죠? 4번. 액면 10,000원. 9,502원에 바르겠다. 일반했죠? 됐잖아요, 그죠? 예. 이때 이걸 이제 삼가해줘, 그죠? 예. 액면이자율 8%. 유의자율은 10%다. 요거 빼고는 얼마죠? 150원이잖아. 이거 나오잖아. 그죠? 348. 예, 10,000이죠? 병원 9,650. 이걸 상환했죠. 예, 얼마 상환했습니까? 9,600 상환했다. 저희가 봐서는 이익 생겼잖아. 이익 52원. 그죠? 아시겠죠? 다음, 5번 문제. 음료수 병 뚜껑 속에 당첨 표시가 10%다. 경품성을 제공하고 있다. 20만 병을 팔았고, 6,500 경품 지급했다. 80%가 전액 추정된다. 충당부채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경품 문제죠, 그죠? 경품은 우리가, 말하면은 예상에서 지출. 빼고 나면은 앞으로, 그죠? 추가나가 나오잖아요. 부채, 그죠? 예상. 지금, 20만 병의 당첨률이 10%라면은 2만 병이 당첨되겠죠, 그죠? 2만 병, 그죠? 일단은 우리 보면은 20만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10%면 2만 명. 2만 명에 80%면은 16,000이죠. 그죠? 16,000. 이게 16,000 명이 예상된다. 병입니다. 지급한 거 얼마? 6,500병. 앞으로 추가 나갈 거 얼마? 9,500병이잖아. 이게 추가 나갈 거잖아. 그죠? 추가 나갈 거. 이게 한개 얼마짜리죠? 6,000, 아니죠, 3년짜리네. 돈 얼마고? 285만 원 되겠네. 다음 6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이다. 틀린 거.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잘못됐네, 그죠? 우발자산은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우발자산은
생략. 발생 가능성이 50% 넘으면 뭐죠? 주석. 그죠? 우발부채는 주석이죠? 자산의 예상 처분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충당부채는 생활 금액을 현재 의무를 보기와 말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다. 맞죠, 그죠? 예. 최선의 추정치다. 예, 7번. 단기 손익은 부채가 아닌 사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낮다. 할인 발행. 맞죠, 그죠? 예. 이자율법에서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맞죠? 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아니죠. 예. 할인 발행이 사채 발행 차감 시, 할인 발행 시는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장부가 증가하니, 크니까 증가하니까 이자도 증가하겠죠. 그죠? 할증 발행 시는 반대로 장부가 감소하잖아. 그 이자도 감소한다. 왜냐, 보세요. 이런 이제 이론 문제 나오면은, 우리 사채 이론 문제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보세요.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아, 이거 할인 발행이네. 알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상가하잖아, 상가. 무슨 법? 뭐,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유효 이자율법. 이걸 상가하면, 이걸, 이게 감소하잖아. 이게 2, 8은 되면, 이거는 92원 되잖아. 이게 증가하죠. 장부가 증가한다, 그죠? 여기에 대한 이자율이, 사실 이자니까, 뭐, 이자도 뭐 하겠다? 증가하지. 알겠죠? 좀 만약에 액면 100원짜리 우리가 120원에 발행했다. 20원 증가 발행. 할증 발행이잖아. 이때 마찬가지 요걸 상가한다. 무슨 법? 마찬가지 유효 이자율법이다. 요게 줄어들면 요것도 감소하죠. 장부가 감소합니다. 그죠? 이 장부에 대한 이자율이 유효 이자잖아. 그럼 요게 감소. 이것도 뭐죠? 감소하죠. 알겠죠? 예, 그래서, 3번은 잘못 표현된 겁니다. 그죠? 할증 발행의 경우에 장부 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매년 감소한다. 맞죠? 최소의 유입을 사용해 상가 원가로 책정한다. 맞죠? 그죠? 8번. 전자제품을 팔았다. 3년간 AS로 무상 수리해준다. 예, 1년도에 25만 원, 2년도에 50만 원 예상했다. 실제 지출한 보증 수리비는 1년도에 15만 원, 이건 실제 나온 거죠, 그죠? 이건 예상이고, 이거는 지출된 겁니다. 다음, 2년도에 32만 원 나갔다. 그 2년도에 잔액 얼마고 묻고 있죠. 간단하죠. 10만 남았잖아, 그죠? 요 10만 원에서 요거 더하면 60만 원이죠. 빼면 얼마? 28만 원. 정답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9번. 800만 원 사채. 를 발행했다. 740만 원에 발행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60. 네. 자, 이때 묻는 말. 여기 액면 이자율 요거 몇 프로고? 요 유효이자 요거 몇 프로고 묻잖아. 그죠? 그럼 요 지금 현재 다른 힌트 주어져야 되겠지. 이거 상가하면 이거 나오겠죠. 그죠? 그럼 장부가 이거 나올 거고, 일단 나옵니다. 여기는 80만 그대로 800만. 자, 그 힌트가 거기에 붕괴잖아. 그죠? 이자가 96만 원, 여기 96만 2천 원이 말이죠. 사채 이자. 알겠죠? 요 이자가 80만 원 말이죠. 80만 원이고. 요게 우리가 준원 이자고,
요걸 상가한 거잖아, 그죠? 여기 얼마? 16만 2천 원이잖아. 문제가, 그 붕괴가 이겁니다. 나타내는 게. 이,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962, 73이 얼마나 오죠? 13% 나옵니까? 이거 얼마? 10%네? 그럼 유효자료가 한게 10%와, 유효자료 13%와 10%다, 그죠? 2번이 정답이겠네. 아시겠죠, 그죠? 예, 2번이 정답이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